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고2 9월 모의고사 2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nglish speakers.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복수. 자, have 가지는데, 자, one of the 최상급의 the simplest. 자,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S 들어갔죠. 자, 가장 단순한 시스템 중에 하나를 가죠. 자, for 뭐를 위해서냐면 for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describing 묘사 하는데, 자, 가족의 relationships를 관계. 자,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제를 때려주고 시작하네요. 자, 주제. 자, 많은 아프리카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 would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아마도 consider 할 것이에요. 고려 할 것인데, 자, is은 여기서는 감옥적어요. 자, 그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자, absurd 터무니없다 고 생각할 것인데, 자, to가 지목적어죠. 뒤에 동사원형 쓰는 거 주의하시고. 자, 사용하는 것을, 하나의 단어를. 자, like는 전치사 뭐뭐처럼 같은이죠. 자, cousin 사촌 이라는 단어를, 자, 첫 번째 또 to describe 투부정사 부사용법으로 썼죠. 자, 묘사 하기 위하여. 자, 보스 AMB 남성과 그리고 여성 둘 다의, 자, relatives 친척들을. 자, 혹은, 자, not to distinguish로 또 to 부정사의 부사 목적으로 썼죠. 자, 그러면 to 부정사의 부정어는 not이 앞에 가죠. 여기 주의하시고. 자, 어법상, 자, to describe 여기 1번 썼고, 자, not to 또 to 부정사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not to distinguish 구별 하지 않는 것을. 아, 구별. 구별. 하셨는데. 자, 외달은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의 뜻이겠죠. 자, the person. 자, describe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에요. 실제 동사는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사람인데, 자, described가 앞에 나오는 person을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묘사된. 자, 묘사되어진. 수동으로 썼습니다. SPP. 자, 묘사되어진 사람이, 자, is,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네요. 자, is related 수동으로 썼죠. 관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 by blood는 혈족, 혈종, 혈족으로, 뭐 피를 통한 관계로. 자, 그래서 relate 전치사는 또 to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The speaker's father, 아빠, 말하는 화자의 아빠인지, 혹은 to his mother, 엄마인지를 어떻게 한다? 구별을 할 수 없다. 여기 어떻다? 터무니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좀 길게 썼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한다는 느낌으로 쓴 거예요. 자, to be unable to distinguish brother in as a brother. 아, 이거 좀 엄청 기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겠네, 이거. 자, 내려가서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to be unable to. 자,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쓴 거죠. 그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구별할 수 없는데 brother in law. brother in law는 뭐냐면은 법에 의해서 brother이 된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처제는 여자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처남. 매부? 처남? 혹은 매부? 아마 이럴 거야, 아마. 저도 확실하게 헷갈리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자, 그러면은, 구별할 수 없는데, 처남이나 매부를 as 뭐로써? 자, brother. 자, 형제인데, of one's는 일반 주입니다. 일반 사람의 wife 쪽인지, 자, 혹은 자, husband's of one's sister. 자, 그러면은, husband. 남편인데, 한 사람의 여자 쪽인지, 자,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전체가 to 부정사가 주어예요. 자, would seem, would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자, 그 다음 seem 상태 동사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confusing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마도 confusing, 혼란 될 수가 있다. 혼란 될 수가 있다. 자, within 어디에서는 내부에서죠. 자, structure은 구조 내부에서. 어떤 구조냐면은 personal relationship에,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 그래서 existing은 앞에 나오는 relationship 수식해주는 또 분사구조의 능동의 뜻입니다.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여기 ing 썼다는 거. 자, 어떤 관계냐면은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문화에서 존재하는.
많은 문화에서 존재하는 개인적 관계의 구조 내부에서 혼란을 아마도 유발시킬 수가 있다. 뭐가? 처남이나 외부 이거를 남자 쪽인지 여자 쪽인지 구분 못하게 되는 것이 라고 해석하기에 귀찮아서 앞서부터 뒤에 오는 게 맞습니다. 해석은. 자, 간만에 접속사는 나왔죠. 유사하게도 유사하게 유사 들어가네요. 자, How is it possible? 의문문이겠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뭐 is은 또 여기서 가주어로 잡고 to를 진저로 잡으면 돼요. 자, to make sense of는 우리가 수고로 씁니다. make sense of 이해하다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 understand 자, 상황을 자, 앞에 나오는 일단 선행사가 느낌상 장소를 잡아주고 있고요. 명사가 자, 그래서 in it로 일단 때려보시고 뒤에 완벽한 문장인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그곳에서 자, 하나의 상황인데 그곳에서 a single word 자, 하나의 단어인 자, 동격의 구조죠. uncle, 삼촌이죠. 자, 삼촌이라는 단어가 삼촌 좋은이 왜 삼촌은 좋은가 봐요. 자, 삼촌이라는 단어가 the applies 적용되는 곳에 자, to 어디에? the brother of one's father 자, 아빠의 형제나 자, 그리고 to brothers of one's mother 엄마의 형제에게 자, 그곳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가능할까? 유사하게도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격보호 구조로 썼죠. 그런데 어디에 적용되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서는 in which 장소의 부사를 나타내는 where로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칸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the Hawaiian languages. 랭귀지 요번에 S 빠졌어요. 낚이지 마세요. 그래서 3인칭 단수 처리했습니다. 하와이의 언어는 사용하는데 같은 용어를. 자, to refer은 또 to 부정사 부사죠. 부사의 목적으로 언급하기 위하여. 원금. 언급하기 위하여. 자, to 누구의? one's father. 한 명의 아빠를. 그리고 또 to 누구의? 또 아빠의 형제들을. 지금 이 문장은 아무리 봐도 이거 윗그램은 관련 없는 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좀 지금 영어와 다른 문화의 자, 언어 사용 가족 관계의 언어 사용인데 언어는 영어는 단순하고 다른 문화는 복잡한 단어를 체계를 사용한다. 요게 들어가다 갑자기 하와이는 아빠나 아빠 형제들을 똑같은 거로 쓴다. 이게 문제가 이게 왜 들어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예외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고 하면은 잘못 들어가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보로 비록 있긴 하지만 혹은 예외도 있지만 이런 구조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질문입니다. 여튼. 그래서 뭐 일치불일치 윗그램 문장과 상관없는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지만 요거 좀 논리적인 구조에서 문제가 있는 순서입니다. 자, 여튼 사람들인데 of Northern Burma 북쪽 버마 사람들이 보마 북부 에이씨 바보 자, 북쪽 지역에 사는 버마의 사람들을 인데 자, who는 또 관계대명사 사람으로 썼죠. who think 그래서 복수예요. think도 복수동사 think in 뭐뭐로 생각하는 이요. 자, the Jigba 라는 언어로 이렇게 갑자기 오타가 컴퓨터가 이제 또 과부가 됐나? 자,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 실제 복수 주어죠. 여기서도 복수 들어갔듯이 여기도 복수죠. have 18, 18개 기초 용어들을 가지고 있고 for 뭐를 위한? for describing, 묘사를 위한 그들의 kin, 혈족을 위한 아까도 혈족 봤다면 혈족 by blood의 뜻이에요. 자, not one of them이 말하는 것도 아까는 용어들이죠. 여기 나왔던 자, 어떤 그들 용어들 하나도 주어 자, can be pp로 썼겠죠. can be pp 여기 자, can be pp directly 부사가 자, translated 또 수식해주죠. 그러면은 번역 자, 어떠한 용어 중 하나도 쉽게 직접적으로 번역되어질 수가 없다. 자, translate A into B, into 여기서 그냥 썼네요. 영어로 그만큼 단어가 복잡하다는 것을 지금 반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증으로
자, 그래서 주제는 뭐 쉽죠? 주제도 영어는 졸간단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너희들 내 여자친구 보겠어? 아니야, 나는 너의 사촌이야. 에이, 그냥 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자 쪽 사촌인지 엄마 쪽 아빠 쪽 사촌인지 영어에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뒤에 덧붙여서 뭐 mother side, 뭐 father side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위클의 소재를 우리 삐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문화 대비 가족관계를 매우 간략하게 쓰는 영어.